자, 두 번째 거, 타원 2에서 접점 나왔을 때, 자, 볼게요. 자, 처음 일단 2,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일단 대입을 하면 되지. 왜냐면은 지금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바로 일단 타원 형태로 정리해서 양변에 10이 나누면은 12분의 ax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이 1로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x제곱하고 y제곱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 접선의 방정식, 한 접점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12 곱하기 a 곱하기 x1x 더하기 12 곱하기 y1, y가 1이다로 주어질 수 있고, 여기 얘들아, 지금 보는 것처럼 2,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대입하려고 하니까 뭐가 걸리겠어? a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얘는 a 값부터 구하고 먼저 시작하자고. 자, 근데 구할 수 있는 단서는 이 점이 이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아니 뭐 대입하면 되겠지 뭐. x한테 2 대입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4a 플러스 4는 12로 빠르게 정리해줘서 a가 2다라는 거를 먼저 뽑아낸 다음에 여길 2로 바꾸고 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x1 대신에 2 대입하고 y1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 정리하면은 3분의 x,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뭐요? 6분의 y는 1이다로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것만 한번 하면 될것 같고, 요거 말고 이제 뭐 뒤에 것도 다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뭐 예를 들면 요것도 하나만 하고 넘어갈까? 42번도. 타원 위에 점 여기가 있대요. 근데 접선이 얘를 또 지난대. 뭐 지난다라고 하면 뭐또 대입하겠지 뭐. 그치? 자, 일단 요거부터 타원 와크대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양변이 25로 나누겠습니다. 25로 나누면 25분의 4x제곱 더하기 25분의 9y제곱이 1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쵸? 얘들아, 근데 이거 타원 아닌 것 같니? 이것도 뭐 그냥 타원이에요. 이것들. 여기 오른쪽이 1로 끝나면 돼. 자, 그러면 한번 할때 한번 보자고요. 일단 얘가 2,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라고 하니까 25분의 접선의 방정식은 x제곱 대신에 x1, x만 대입하면 된댔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 준게 이게 좀 팁이야, 얘들아. 이거 알면 되게 편해. 그래서 저기 봐요. y1, y는 1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그 대신에 바로 그냥 여기다 2 대입하고, 그치?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찬혁아 왜? 구래요, 구래요. 구가 어디 가셔요? 구 있어야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아, 선생님, 이렇게 산수를 할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다. 25분의 8x 더하기 25분의 9.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y는 1이다. 이렇게 돼서 25 다시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해냈습니다. 야, 근데 이 접선이 k, 7을 지난다라고 하니까, 뭐 하면 되겠어?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8k 마이너스 9, 7, 63이 25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k는 11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대입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애들 다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주어지는 게 이제 외부의 한 점이죠. 이게 사실 가장 까다롭죠, 이게. 외부의 한 점.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아예 이제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쌍곡선에서도 어떻게 사실 뭐세 가지 방법이 있었었는데, 뭐 쌍곡선이든 뭐 아니면은 타원이든 간에 일단 지금 하려는 게, 얘들아, 지금 뭐 간단하게 보면은 점 3,1에서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전까지 한건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천천히 할게. 자, 일단 위에서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타원 위의 점이다라는 말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얘는 그냥 3콤마 1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타원 위의 점인지 혹은 타원 밖의 점인지를 지금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게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모를 때는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먼저 뭐부터 해봐야 돼? 대입부터 해봐야 돼요. 대입부터. 그래서 실제 3,1을 대입했을 때 1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3,1을 대입했을 때 1이 되면 원 위의 점. 1이 안 되면 원 밖의 점인 거죠. 근데 빠르게 대입해보니까 여기다 3 대입하고 여기 1 대입해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1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 밖에 있는 점이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원 밖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한점 3,1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둔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었고 연립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라고 했냐면은 여기 위에 한 점을 x1, y1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쌍곡선일 때도 동일했어. 이건 2차 곡선 다 동일하게 할 거야. 첫 번째, 여기 점을 x1, y1이라고 한다. 됐어요. x1, y1.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분명히 9분의 x1, x 더하기 5분의 y1, y는 1을 따라갈 거고요. 정리하면은 5x1x 더하기 9y1y가 45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접선 L이 3,1을 지나는 거 아니냐, 얘들아? 그러니까 이 3,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죠. 그럼 대입해서 정리하면 5x1 더하기 3y1이 15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했던 거를 다 섞는 거야, 얘들아. 이 x1, y1은 이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위의 점? 대입해야죠. 9분의 x1 제곱 더하기 5분의 y1 제곱이 1이다. 두 번째 식 구해냈습니다. 이 식과 위의 식뭐 해야겠어? 연립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보니까, 대입해서 바로 정리하면서 쓸게. 5x1 제곱 더하기 15-5x1의 제곱이 45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니까, 빠르게 정리해보면, x1-2, x1-3은 0으로 정리가 돼. 그러니까, x1이 2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x1이 3일 수도 있거나 하겠죠. 그럼 x1이 2일 때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봤을 때 나오는 y1과 3분의 5 나오겠네. 그 다음에 여기한테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0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뭔 얘기냐? 그럼 x1하고 y1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대입해 봐야 된다 이거지. 여기다가. 그래서 첫 번째 식한테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식이든 뭐두 번째 식이든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첫 번째 방정식은 10x 플러스 15y는 45 이렇게 나오니까 첫 번째 접선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이고요. 두 번째 접선은 x는 3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타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을 긋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유가 아니라 뭐 그려보면 알죠. 여기 외부의 한 점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들아, 당연히 여기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점하고 여기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점두개 나오는 거 당연하겠지, 얘들아. 당연한 거야, 이건. 두개 나오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x는 3으로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x는 3이라는 게
요렇게 해서 그어지는 세로 직선 아니야, 얘들아. 그치? 만약에 어떤 타원의 장축에 여기 좌표가 여기에 외부의 한 점의 장축의 좌표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접선이 그어질 건데 하나는 이렇게 번듯하게 새로 세워진 수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위에 있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 선생님이 감히 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이제 바꿔서 대입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선생님이랑 있을 때 말고 있다 입힐 때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있는 거,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거, 요것만 49번, 바로 똑같이 한 번만 해볼게요. 그리고 49번, 지금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시고 나서 선생님이 바로 한번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9번 바로 진행해 볼게요.